네,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항공 영상이 올라갑니다. 오늘부터 이렇게 쭉 올라갈 영상은 공구입니다. 공구. 제가 사실은 공구는 영상을 올릴 마음이 없었어요. 이유는 제가 학교 유튜브에도 공구를 올렸었기 때문에 겹치니까 안 올리려고 했는데, 얼마 전, 그러니까 작년이죠? 2019년 산업기사 시험 때 공구 이름을 몰라가지고 시험 때 아주 소문이 있었습니다. 공구 이름을 모른다. 어떻게 시험 보러 오는 사람들이 공구 이름을 모르냐라고 해서, 일단 지금 빠르게 찍을 수 있는 것들은 빨리빨리 찍어내고요. 그 다음에 이제 특수공구들은 하나씩 중간중간 영상을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첫 번째, 네, 공구 이름은 드라이버입니다. 지금 보시면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일자 드라이버. 그런데 우리 항공에서는 일자 드라이버라고 하면 안 되겠죠. 보통 이제 명칭은 통칭으로, 통칭 커먼 스크류 드라이버라고 합니다. 네, 그 보통의 스크류 드라이버, 그러니까 거의 뭐 초기 형태의 드라이버라고 보시면 되고요. 역시 우리가 이해하기 편하게는 일자 드라이버라고 부릅니다. 현장에서 일부는 히라라고 부릅니다. 히라. 근데 이게 히라는 올바른 명칭이 아니에요. 네, 일본 명칭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제가 영상을 올리면서 가끔 생각나는 일본 명칭을 말씀드릴 텐데, 그 일본 명칭이 왜 나왔냐면 잘못된 명칭이고요. 뭐 일자 드라이버도 사실은 정식 명칭은 아니에요. 그런데 그 히라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항공기 정비를 할 때,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책을 번역하고 할때 일본 책을 많이 번역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일본 정비도 많이, 일본에서 이제 정비도 많이 넘어와서 그 명칭들이 그렇게 구전으로 내려온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오래되신 분들의, 이제는 그냥 제가 현역일 때는, 사실 제가 현역일 때도 진짜 오래되신 분 말고는 그런 일본 명칭을 쓰지 않았는데, 공군에는 조금 더 많이 남아 있었다고 해요. 근데 지금 많이 안 쓰겠죠? 여튼 히라라고 불렀던 공구입니다. 히라는 절대 쓰시면 안 돼요. 커먼 스크류 드라이버. 물론 이제 이그끝 모양에 따라서 명칭이 달라지긴 해요. 그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기체나 기초 책을 보셔서 아시면 되는 거고요. 일단 뭐 소중대 뭐 이런 식으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드라이버는 사용하실 때이 팁의 깊이, 크기와 이제 그 스크류의 머리의 크기가 일치되는 것이 좋습니다. 네, 일치되는 것이 좋기 때문에 일치하게 만들어서 쓰셔야 돼요. 뭐 예를 들어서 지금 홈은 이렇게 큰데, 이렇게 얇은 드라이버를 쓰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이 홈과 드라이버가 일치해서 돌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가장 큰 포인트예요. 왜 그러냐면 이 커먼 스크류 드라이버의 경우는 홈과 맞지 않으면 이 부분, 이제 여기서부터 힘이 걸리기 때문에 파손이 일어나요. 이게, 제가 그래서 안 그래도 영상을 천천히 준비하면서 다 스크류랑 준비하려고 했는데 지금 안될것 같아서 지금 빨리빨리 올리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게 여러분들이 그냥 상상하십시오. 이게 홈이라면 이 홈과 이그팁 끝부분이 딱 일치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이해되시죠? 단점은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이제 너무 세게 조여져 있는데, 이렇게 재질, 서로 드라이버와 이 스크류의 재질이 맞지 않으면 이 부분, 드라이버가 돌아가는 이 끝부분이 파손이 일어납니다. 단점이고요. 그리고 드라이버는 여러분들이 많이 사용해 보셨겠지만, 드라이버를 사용하실 때 돌리는 힘에 너무 많이 치중을 하시면 아까 같이 그런 파손이 일어나고요. 누르는 힘을 더 크게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드라이버 사용하실 때는 누르는 힘이 더큰 포인트예요. 그러니까 더 세게 누르고 회전시키는 겁니다. 뭐몇대몇 이렇게 말을 하긴 좀 그렇고, 누르는 힘이 더 세게, 그 다음에 회전하는 힘이 들어가는 겁니다. 누르는 힘은 약하게, 회전하는 힘을 세게 하면 이 머리, 그러니까 스크류 머리에서 팁이 빠져나오거나 손상을 입게 돼요. 그러니까 사용하실 때 누르는 힘, 그러니까 제일 정확한 건 사이즈에 맞게 사용하시고, 그
그 다음에 누르는 힘, 그리고 회전하는 힘, 이렇게 사용하시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일자 드라이버의 단점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일자 드라이버래. 커먼 스크류 드라이버의 단점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홈을 꼭 맞춰야 된다. 그리고 이제 현장에서 여러분들이 사용하실 때 이제 각 사이즈에 맞게 사용하지만 무언가 물건을 제끼거나, 그러니까 틈과 틈을 벌리거나, 물론 그런 용도로 사용하는 공구가 따로 있어야 하지만 급하게 사용할 때는 이렇게 큰 커먼 스크류 드라이버라고 하고요. 이거를 보통 이제 대드라이버, 왕드라이버 뭐 이런 식으로 부릅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선임이나 윗분들이 대드라이버 갖고 와라, 또는 왕드라이버 갖고 와라, 그러면 일자 드라이버, 그러니까 커먼 스크류 드라이버, 자꾸 일자라고 해서 죄송해요. 커먼 스크류 드라이버 중에 가장 큰 걸 가지고 가시면 돼요. 되셨죠? 이거 뭔가 제끼거나, 죄송합니다, 뭔가 젖히거나 틈새를 벌리거나 이렇게 할 때도 쓰는데 사실 정확한 공구의 사용은 아니죠. 공구는 항상 정확하게 사용하셔야 됩니다. 물론 현장에 가면 무슨 소리야 라고 하시겠지만 그래도 알고는 계셔야 되니까 정확하게 사용하셔야 됩니다. 됐죠? 지금까지 커먼 스크류 드라이버였습니다. 감사합니다.